문지혜 씨가 남편 이제 전종환 씨의 파워 대시에도 철벽을 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. 아무래도 이제 사내 연애고 바로 위에 선배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좋을 땐 좋은데 아니 헤어지면 그거 좀 헤어지고 났을 때 상황이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남편은 저를 굉장히 이렇게 좀 착하고 순하고 뭐 그런 여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그게 매력이라면 난 잘못 본 거다. 어, 그렇죠. 어.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알고 나한테 대시를 한 거면 너가 좀 위험해질 수 있어. 사실 사내 연애의 대표 주자거든요. 맞아. 근데 무려 4년 동안 사내 연애를 하셨는데. 안 들키고 싶지 않은데. 아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사내 연애를 비밀 사내 연애를 하신 거잖아요. 네, 나름대로 저희끼리는. 그걸 또 비밀 유지하면서 4년 동안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을 텐데. 진짜 그런데. 팁을 좀 알려주세요. 비밀 사내 연애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아, 일단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지 말아라요. 그러니까 그때는 나름대로 막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때여가지고. 어디를 가면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때였어요, 제가. 그래서 그때는 딱 음식점 한 군데,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카페 한 군데, 이 두 군데에만 연애를 했었었고. 근데 단둘이 가면은 무조건 좀 의심을. 그럴 때는 카페 중앙에 딱. 그치? 오히려. 여보란 듯이. 우리는 숨어있는 것이 아니다. 어, 그때 이제 약간 눈빛이나 뭐 이렇게 좀 달라지잖아요. 아, 이제 그때는 이제 딱 모드를 딱 바꾸면서 굉장히 사무적인 관계로 이제 눈빛.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모드를 바꾸면서 자기네들끼리 또 놀이하면서 낄낄대는 거야. 그럼.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비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지나고 나니까 좀 뭐 우리만 비밀이었어. 아니, 남들이 이제 그게 이제 그때 비밀을 지켜준 게 그렇죠. 그런 것도 있어요. 야, 쟤들이 지금 만나는 것 같은데 조만간 끝날지도 모르겠다. 일단 지켜보자. 뭐 이런 거야. 아니,